안녕하세요. 안성우 리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들어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이번에 차에는 품종이 그렇게 여러 가지 품종은 아니고 몇 가지만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영린이에요, 영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린 교배종은 팔았죠? 근데 이 아이는 영린. 이 아이가 1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금값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금값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다행히 이렇게 약간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영린. 사이즈는 한 15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린. 이 아이는 40만원이에요. 40만원. 영린. 이렇게 에보니 같이 이렇게 넓적하지 않고 이 아이는 약간 쫑쫑하니 올라와 있죠. 이 품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쁜 이 아이를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쁘게 못 담아드려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실물이 더 짱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아이는 봉황심청이. 이 전에 차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들은 다 나가고, 이제 다시 하나 더 들여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전에 차보다 사이즈가 약간 한 사이즈 작은 아이예요. 한 사이즈 작은 아이고, 이 아이 역시도 입장 하나가 이렇게 비싼 것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입장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그냥 조심히 조심히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난걸 드리고 싶지만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와서 이 정도면 상품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황심청이 사이즈는 한 14~15cm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 20만원이에요. 둘다 특가예요. 봉황심청이 20만원 특가, 영린도 40만원 특가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차에 저희가 받았던 마리아. 마리아 철아예요. 마리아 철아. 사이즈는 8cm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제일 좋은 거 먼저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문을 주셔요. 도매 사장님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많이씩 가져가시니까 좋은 사이즈를 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먼저 찍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세요. 사이즈는 8cm, 7cm, 좀더 나간 것도 있고 덜 나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지금 해가 져서 아까 내가 사진 찍을 때 완전히 그 이쁜 그 모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예뻐요. 고급져요. 아이들이 정말 고급져요. 마리아 철아 8,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저 마리아 군생이에요. 군생.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마리아 쪼꼬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두 개, 세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리아 철아. 사이즈는 한 3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삼두군생, 이두군생 아니면 철아하고 같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3,000원이에요.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에보니 철아예요. 에보니 철아. 아까 마리아 철아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1, 2cm 정도는 더큰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도 있고 이렇게 긴 이런 형도 있고. 근데 정말 손톱 끝이 물이 잘 들었어요. 야무진 느낌. 정말 예뻐요. 마리아 철아 8,000원이었죠? 이거는 에보니 철아도 8,000원이에요. 에보니 철아도 8,000원.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이 전에 차, 전전에 차에 들어온 것이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이번에 다시 재입고를 했습니다. 제이드 스타. 이 아이 역시도 한 5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작은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제일 크고 제일 예쁜 아이들로 먼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적다고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 전에 차에서 제가 14,000원에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에도 14,000원에 드릴게요. 제이드스타 14,000원. 그 다음에 두둘레아. 두둘레아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그냥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고 너무 만족해 하셔서 저도 같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재입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굴들은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천녀겸이라고도 하고 누비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이름들 중에서 또 계량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이 얼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가고 이 아이가 갑니다. 이 아이가 그 전에 제가 두둘레야 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아이들 그 모습이에요. 이번 회차에도 똑같은 품종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이게 브리튼인지 설산인지 또 하나 뭐 이름이 있던데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이가 하나 가고 아르조니카. 아르조니카는 너무 이번 회차에 좋고 이쁜 애가 들어왔어요. 이게 단품으로도 팔 수가 있어요. 단품으로도 아르조니카 단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12,000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파키피다. 이렇게 해서 6종에 54,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슈퍼클론 쪼꼬미 5개에 10,000원. 항상 제가 슈퍼클론 쪼꼬미 이런 아이는 빠지지 않고 꼭 해차마다 넣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마감 시간이 되고 애들 아빠가 문을 닫으려고 옆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 혼자 행복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도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워서 밖에서는 찍지 못하고 온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온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욕심이 얼마나 제가 많은지 내가 다육이를 키우고 다육이를 수입하면서 제가 제 욕심의 한계치를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다육이를 수입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있어야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어야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이게 품절이 안 돼야만 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입한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성 우리 다육이었습니다.